오케이. 그래서 나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것인가요? 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여기서 누가 다른? 그렇죠. 누가? 나의 고양이들이 뭐 한다? 뚱뚱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누가 다죠? 오케이. 그러면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만들어 볼까요? My cat will be fat. My cat. 그렇죠. My cat가 누가죠? My cat가 그 다음에 will be fat이. Will be fat. 그렇지. 여기에 be는 왜 있어야 돼요? will fat 하면 왜안 돼요? 왜 will be fat 해야 돼요? 예. 그렇지, 그렇지. 계속 얘기해 봐. 그렇지, 그렇죠. 양념 뒤에는 뭐뭐 다가 와야지 된다 했습니다. 그게 양념을 뿌리는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뿌리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뚱뚱하다를 만들어 줘야 돼, 줘야지. 양념이래 will can 등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원래 my cat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렇죠? 그러면 이 be는 뭐가 변해서 be가 된 거예요? am, is, are 중에 그렇죠? are가 변한 거죠. are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원래 모습인 be. 그래서 my cat will be fat. 자, 그럼 첫 단계 하면 끝나는 거네 이거는. 그렇죠? 묻는 문장 만들면 끝나네요.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인가요? Will they be fat? Will my cat be fat? Will my cats be fat?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대답하는 사람은 뭐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뭐 써요? My cat is daddy this. 오케이. Your cat 있을 자리에 they를 쓰겠죠. 나의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건가요? 했으니까 뭐 그래. 너의 고양이들은 뚱뚱해질 거야. 아니야. 너의 고양이들은 날씬해질 거야. 라는 너의 고양이 your cat 대신에 they가 있는 거죠. my cat가 아니라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no, they will be thin. 그렇죠. No, they will be thin. 그러면 thin은 뭐 대신 왔어요? My cat. 그렇죠. Your cat라니까요. 아니, 너의 고양이들은 날씬. 내 고양이들 뚱뚱해질까? 아니, 너, 네 고양이 좀 날씬해질 거야. 맞습니까? Your cat 대신 왔죠. 오케이, 다음 표현. 나의 바지가 축구 시합 한 다음에 더러워질까요? 라고 묻는 말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 여기서 누가 다른? 바지는 더러워질 것이다. 그렇죠.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죠.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그럼 나의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My pants will be dirty. 그렇지. My pants will be dirty. 누가? My pants가 뭐 한다? Will be dirty. 더러워질 것이다. 그럼 여기에 있는 be는 들어가 있는 이유가 dirty의 뜻이 뭐기 때문이고. 그렇죠. 더러운이니까 더럽다 만들어주려고 be가 있는 거고. 그럼 이 be는 원래 뭐였는데 be로 바뀌었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원래 뭐였는데 be로 바꾼 거예요? 아니, 아니, B가 원래는 M, is, R 중에 뭐였는데 B가 되냐고. 뭐라고요? 원래 뭐였는데 B가 된 거라고? 그렇지. My pants는 여기에 S 붙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my pants 안만, 그렇죠. My pant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쵸? 그러니까 they are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they are dirty였는데 they will be dirty. will 넣으니까 r가 b로 바뀌었죠. 자, 그럼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 것이다. 묻는 말은 뭐가 됩니까?
더러워질 것이다. 오케이. 아, 질 것이다 말고 첫 단계. 내 바지가 더러워질까요? 묻는 말. 예. 누가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묻는 말 누가 니 만들어야죠. Will my pants be dirty? 자, 그럼 문장 완성. 내 바지는 축구 시합 한 다음에 더러워질 건가요? 그렇지. After the soccer 그렇지. 뭐라고요? Will my pants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Will they be dirty after the soccer match?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넣어서 대답해요? My pants 대신에 돼요. 오케이, your pants 아닐까요? 내 바지가 더러워질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내 바지가 더러워질 거라 그래, 네 바지가 더러워질 거라 그래? 네 바지가요. 오케이, okay. Your pants가 your pants 대신에 day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es, they will be dirty. They will not be clean. 깨끗하지 않을 거야. Yes, they will be dirty. Yes, they will be dirty.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다음 표요. 그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여기서 누가 다른? 그렇죠.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Will fall. 그렇지. 이게 누가 다죠? fall의 뜻이 뭐예요? fall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The leaves will fall. 누가다?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건가요? 뭐라고? will 그다음 뭐? to the, will to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래, 지호야, 공부 좀더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